안녕하세요. 신승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6일에 1집 앨범 냈고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달에 단독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단독 공연 제목 이름이 세상에 나쁜 사랑이 어디 있나요? 였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노래 부를게요. 더우신데 죄송합니다. 더 덥게 해드릴게요. 애매한 계란 노래입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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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나 애매한 게 영화 한다 하기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게 있나 음악 한다 하기엔 사실 앨범 한 장도 없는데 안 한다고 하기에 나 찾아주시는 이분들 뭔데 하지만 포탈에 눈은 나오네 나 애매한 게 술을 좋아하지만 주량은 고작 한 병만 담배한테 오지만 가끔 친구들한테 한 입만 널 사랑했다 하기엔 나의 태도 편협했네 하지만 아닌 그 눈물들은 뭔데 힙합을 들었지만 나는 지금 통기타 들고 포크라고 하기엔 내가 포크가 뭔지도 몰라요 샹송 좋아하지만 프로는 잘못해 폼마이 샹떼 재즈 좋지만 오그멘트가 뭐 어쩌구 저쩌구 누가 자신을 못생겼다고 한다면 내가 대답하지 세상의 미는 전부 다 달라요 하지만 나가기 전 내 방 거울을 보면서 더럽게 못생겼네 심으룩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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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포크라고 하기에 내가 포크가 뭔지도 몰라요. 향송 좋아하지만 불어는 잘못해 봄만 몽땅 재즈 좋지만 비민이 씨가 뭐 어쩌구 저쩌구 이것도 애매한 게 일기라고 하기엔 리듬을 좀 타고 있고 노래라고 하기엔 그냥 말하는 거 같은데 그 무엇도 아니고 단지 나이고 싶었는데 지금은 무엇도 아니라 좀 외로워 지금은 무엇도 아니라 좀 외로워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큰 데서 공연하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이런 거 저런 거 막 굿즈도 많고 하니까 구경 재밌게 하시고 내일하고 모레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네. 놀러 오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 노래 부르고 내려갈 건데요. 다음 부를 노래 제목은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를 함께 비를 맞으며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사랑을 되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늘 많이 하는데요. 늘 그 생각으로 뭔가 저는 그 생각들이 바퀴처럼 이루어져가지고 제 자신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연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 듣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부르고 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세요.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를 함께 비를 맞으며 22년 동안 걸어
있었어. 외로웠던 너의 손을 잡고 골목길마다 가게들마다 약국 앞과 학교에서도 그 모든 너에게 눈 맞추며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어. 나는 네가 있다면 모두 무섭지 않아. 그래서 네가 갈까봐 나는 너무 무서워. 내게 세상은 너무나 빨라. 모두 잘만 스쳐가지. 네가 세상을 천천히 보는 난 그 눈빛이 정말 멋있어. 난 그 속도에 맞춰 산책하는 강아지가 되고 싶어. 너도 너에게 반하게 될걸. 네가 널 볼 수만 있다면.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널 의심하지 마. 나는 네가 너여서 얼마나 고마운데. 네가 결혼을 해도 괜찮아. 원래 끝부터 시작했던 우리. 네가 날 스쳐가도 괜찮아. 원래 스치듯 시작했던 우리. 괜찮아.